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여러분 판다 좋아하시나요? 판다? 네, 저 되게 좋아하는데 판다 여러분 중국의 유명한 예, 중국을 대표하는 그런 동물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판다도 알비노가 있다는 사실 아셨습니까? 네, 여러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서울신문 기사인데요. 알비노라는 거 여러분 백색증이라고도 하죠. 몸에 멜라닌 색소 같이 떨어져 가지고 하얀색으로 보이는 그런 증상, 유전 증상인데 저는 팬더도 알비노가 있다는 거 처음 알았네. 예, 보십시오. 완전 하얗네요. 그죠? 띠도 없어요. 그죠? 검은색 그 얼룩무늬도 없네요. 그죠? 여기 조금 보이긴 하는데 그죠? 많이 탈색되어 있습니다. 온몸이 흰색인 세상에 단 한 마리뿐인 알비노 판다의 모습이 영상으로 공개됐다고. 야, 세상에 단 한 마리래요, 한 마리. 야, 지금 판다도 자체가 적은데 수가 그 중에서도 아주 희귀한 거네요. 이거. 아, 여러분 이거 이 사진을 보셨으니까 여러분께 혹시 보기 올지도 모르죠. 최근 중국 글로벌 타임스 등 현지 언론은 쓰촨성 워룽 판다 자연 보호 구역에서 촬영된 알비노 판다의 영상이 뒤늦게 공개됐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 공개된 영상은 거의 1년 전인 지난해 2월 촬영된 것이다. 그래서 당시 보호구역을 자유롭게 오가는 알비노 판다의 일상이 담겨있다. 그래도 자연 속에서 잘 살아남았네요. 특히 영상을 보면 판다 특유의 검은색 줄무늬는 찾아볼 수 없고요. 대신에 흰 곰을 연상케 하는 우육빛 또는 황금빛 털이 눈에 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죠? 그런데 여러분, 역시 백곰하고 다르네요. 그죠? 백곰하고 다른 게, 판다 특유의 이거, 이 얼굴 큰 거, 그죠? 얼큰이. 예. 그리고 또 다리, 팔다리가 좀 짧은 거, 이런 거는, 그죠? 예, 빼박 판다입니다. 그죠? 예. 야, 그래서 이 판다가 처음 사람 눈에 띈 것은 2019년 4월이고요. 해발 2000m 높이의 숲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모습이 카메라에 처음 포착됐다. 해발 2000m 높이면, 아, 엄청 높은 곳이군요. 야. 당시 판다의 연령은 생후 1년에서 2년 정도로 추정됐다. 세계 최초의 알비노 판다로 추정되는 동물의 존재를 확인한 전문가들은 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했다. 그래서 베이징대학교 생명과학연구소 리성 박사는 알비노로 태어나는 동물도 드물지만 특히나 판다는 멸종 취약종에 속할 정도로 개체수가 적다는 점을 감안하면 극히 희귀하다. 거의 뭐 기적과 같네요. 기적. 이걸 발견한 거는 그죠? 이야, 진짜 신기하다. 그래서 이어 현재 이 알비노 판다는 털이 희미하게 황금빛으로 변한 것을 보면 아, 눈에 띄게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구나. 황금빛으로 탈색이 더 진행된 거 아닐까요? 황금색으로 보인다는 건 그죠? 그렇죠? 걸음걸이 등을 봤을 때 건강에는 큰 문제가 없고 주변 환경에도 잘 적응한 것으로 보인다. 이야, 그래도 참. 그런데 판다는요, 이렇게 보면은 검은색과 흰색이 섞여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순전히 그냥 하얀색으로만 돼 있으니까 어떻게 될까? 그래도 좀 눈에 잘 띄긴 할 텐데. 그런데 그래도 여러분 판다는요, 그래도 이렇게 큰 동물이고 하니까 천적이 없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아무래도 이것도 알비노 판다도 생존에는 그렇게 큰 무리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죠? 또 다만 알비노 판다는 지난해 2월 이후 더 이상 목격되지 않고 있는 점을 밀어서 현재는 보호구역 내 다른 지역에서 홀로 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슨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언젠가 또 발견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아주 희귀한 전 세계 한 마리뿐인 그죠? 이 알비노 판다의 발견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내일 또 더 재미있는 정보로 찾아뵐 테니까요. 꼭 시청해 주시고 그다음에 좋아요, 구독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안녕히 계십시오.